사실 우리가 간다 네. 멤버가 되려면 이게 녹록치가 않아요. 맞습니다. 아, 정말 힘들다는 게 확 느껴지네요. 그럼요. 안 보이는 지금 베를린 장벽이 지금 네, 있는데. 이렇게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자 카메라 보이면은 저기 저기 아, 길이 경고속도로 나 있듯이. 기선제 한번 보여줘. 기선제 앞에 한번. 그런 거 한번 보여줘. 하나. 아유. 이거 안 돼. 자, 승진을 해. 야, 아니 그래 해야 한다. 형 씨도 한번 보여줘. 어차피 아, 됐어요. 다 봤어요. 한번 기선제 앞에. 아, 그냥 시뮬레이션으로 누가 한번 보여줘. 야, 드는 거 한번 보여줘. 드는 거. 나 꽝이 있는 놈이잖아. 가자. 왕이 있는 놈이잖아. 가자. 그렇. 아, 여기까지. 그렇. 아, 여기까지. 그렇. 아, 여기까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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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전 같지 않아. 예전 같지 않아. 아, 뭐야. 그치, 되게 뭐. 야, 이거 안 돼, 안 돼. 신입생 우리 이지훈 군이. 아, 야, 보여주시죠. 보여줘, 보여줘. 아우 얘는 후배들도 보고 있다고 하는 후배들 내가 손이 가 올려 머리를 올려 잘한다 그렇지 올려 뛰어봐 이렇게 하는 거요? 야 우리 중에 제일 잘했어 잘했어 그래도 그 정도면 된 거야 우리 중에 제일 잘했어 잘했어 야 아, 잘한 있어. 어, 잘한다 자 이 이종수 오자 와 오샤 오샤 잘한다 어. 아이고 어, 뭐야 나이는 거는 뭐 자 어쨌든 뭐 우리가 네. 간다 새 멤버 두 분 언제까지 함께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환영합니다. 이종수, 이지훈. 예. 아 이거 장대 잡고 강 건너기 미션. 네. 영상 봤어요? 아 보고 완전 깜짝 놀랐어. 아... 심장마비 오는 줄 알았어. 네. 보기만 해도. 응, 보기만 해도. 너는 이 몸이 올라갈 수 있네? 그러니까요. 형. 그걸 올라갈 수가 없겠더라고. 그러니까 장대 부러지거나 쭉 내려올 것 같아. 사실 멤버들에게는 이 대회를 위해 특별한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En dan is de uitdaging om in 5 seconden 5 meter hoog te kunnen klimmen. Als jullie dan hier komen om het echte polsenspringen te leren, zal ik ook zeker controleren of jullie goed hebben getraind en of jullie dat redden om in 5 seconden bovenin te komen. En als dat niet lukt, dan zijn de gevolgen voor jullie zelf. 네덜란드 챔피언이 보내온 특별한 미션은 5m 장대 5초에 오르기. 장대 직후 강 건너기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동작은 바로 클라이밍입니다. 장대에 오르는 동작인 클라이밍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대회 승패를 좌우한다고 하네요. 아, 그래서 이런 미션을 주는구나. 연습은 했어요 그 영상 보고? 근데 제가 영상을 보니까 이 오른발 발목이 보호대를 차더라고요. 아 진짜 발목에 뭐가 있네요. 역시 에이스 성현 눈썰미가 장난이 아니야. 저는 이거 가져왔어요. 그 뭐야? 그 뭐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형 저는 장갑이잖아. 아니 이게 저는 손에 끼는 게 아니라 발에 끼려고. 발에? 어? 엄마가 좋은 생각 있었어. 뭐? 살면서 끼면 하는 게 고무잖아. 엄마가 아 어머님의 아이디어였군요. 대한민국 어머님들이 제일 강하다니까. 오 이거 괜찮은데? 그래. 그 딱 저기 걸리지. 오 신상인데? 아니 발. 어? 맞다 맞다. 잠깐 이렇게 올라가지고. 발에 끼려고. 에이. 아니, 근데 진짜로 이게. 에이, 무리수야. 발가락이 아니요. 그만해? 너 발가락 그렇게 길어? 자, 알았어. 보여줘봐. 하고 있어.
영상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같이 계셨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자전거